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너무나 나빠서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오늘 왜 이런 꼬라지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1.8%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3%나 폭락하면서 오늘의 체감지수는 매우 최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계좌도 완전 이렇게 하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폭은 평소와 다르게 매우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60일선을 결국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큰 문제점. 물론 차트에 따라서 모든 주식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매우 나쁜 흐름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와중에 매도는 괜찮았습니다. 오늘 매도 주체가 따로 없었어요. 오히려 개인이 1800억으로 가장 크게 매도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외국인 700억 매도, 기관 2,500억 매수, 연기금 오히려 2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 하락은 그냥 누구,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한쪽에서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특이하게 그냥 아무 힘 없이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투자 심리가 나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분명 있다는 거고, 그 반대로 조금의 호재만 나온다면 오늘 하락했던 만큼 그대로 또 반등할 가능성도 분명 있다 볼 수 있겠죠. 매도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호재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는 그나마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연기금, 그렇다면 무엇을 샀는가? 오랜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한국전력, 삼성전자, 호텔신라, LG생건, 롯데케미칼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였나? 바로 경기 침체, 이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테슬라는 무려 9%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왜 나왔나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뭔가 좀 특이하지만 어제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예상 2.9인데 3.2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재라는 소리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떨어지고 싶었나 봅니다. 이렇게 GDP가 좋으니까 야, 금리 상승 더 나오겠다. 금리 상승이 더 나오면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G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경기 침체가 오겠네 라는 조금은 어이없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증시, 정확히는 어제 미국부터 크게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락할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은 진짜 주식하고 싶은 마음 뚝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버티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2원 하락해 1281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만 좀 많이 빠졌네요. 니케이 1% 하락, 상해 0.5% 하락, 항셍 0.6% 하락. 어제 많이 하락한 미국, 오늘은 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 옵션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장 중에는 매도가 조금 컸지만 그런데 마지막에는 오히려 매수해서 1,000억 원 매수로 마무리. 옵션은 콜옵션은 매도, 풋옵션은 매수하는 모습,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네이버, 코스닥 150, 레고캠바이오, 카카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 LG엔솔, 포스코케미칼. 어제는 고퍼스를 엄청나게 샀는데 오늘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사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고퍼스, 하나솔루션, 포스코닉스, 삼성 SDI, 고려아연, KTNG, 삼바, LNF, 이마트, LG전자, 제비금리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호텔신라,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기아,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합니다. 주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름분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드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엔 특별한 일정은 없고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이 휴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휴장인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크게 없었습니다.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죠. 항공, 전기차, 애플카. 오늘 항공주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오른 건 아니고 그 와중에 티웨이 항공 4% 상승, 에어부산 0.2% 상승합니다. 항공 판매량 증가,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대감, 중국 여행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안 좋습니다. 테슬라가 9%나 빠졌다고 하니까 같이 버틸 수가 없었겠죠. LG엔솔 3% 하락, LNF 4% 하락. LG엔솔의 차트가 120% 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걱정스럽고 작년에 우리가 삼성전자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절대 매수하면 안 되겠죠. 포스코케미칼 5% 하락,
호성 4% 하락. 애플카 관련주가 그나마 반등했습니다. 애플카 파트너 기대감이 나오며 LG전자 0.6% 상승, LG 2% 상승. 그 와중에 음식료품이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가 2% 상승, 오뚜기 0.5% 상승. 반도체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이크론 꺾인 실적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이닉스는 또 신저가를 냈습니다. 1.7% 하락해 77,800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1.6% 하락해 58,1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 SCI 평가정보 2.7% 상승, 고려신용정보 0.9% 상승, 헬릭스미스 15% 급락합니다. 한때 몇조 원이나 하던 회사인데요. 그런데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경영권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단돈 350억에 넘겼다고 하니까 야, 진짜 화무십일홍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한국전력 지속적으로 조달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연기금이 사는 이유가 있네요. 내년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0.6% 상승. 바이오 관련주인 레오캠 바이오 9% 상승. 미국 암젠의 1.6조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관련주인 사마 알루미늄 14% 급등. LG엔솔 손잡고 미국 진출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미래나노텍 리튬 관련주죠. 16% 급등합니다. 계열사 3천억 규모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스펙 합병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스틸. 요 친구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사이에 푹 쉬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